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여기는 캠코 인재원입니다. 캠코 하면 우리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곳 있잖아요. 국가의 여러 가지 자산 부분을 관리하고 융통해 주는 곳, 캠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인재원도 잘 꾸며져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또 떠받쳐 주는 곳이에요. 캠코 사장님을 제가 예전에 한번 개인 컨설팅을 한 기억이 있어서 더욱더 잘 압니다. 여기는 아산이고요. 오늘 강의가 있어서 일찍 왔어요. 세팅을 해놓고 시간이 있어서 저랑 캠코 히스토리 인재원 여기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같이 구경하시겠습니다. 1962년에 생겼네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글로벌 자산관리회사로 발전을 했고 한국경제 든든한 버팀목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식산채권, 애국채권, 복권, 1960년대 이름이 생겼군요. 캠코가 우리나라 자산을 관리해주는 곳으로 신용회복에 도움도 주고요.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신용이 안 좋은 분들에게 저리로 또 금융융자도 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일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캠코의 발자취,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홀이 로비에 마련되어 있고요. 야, 여기 뭐 디스플레이가 잘 됐네요. 천장이 자연 채광으로, 요즘 이렇게 자연 채광하는 곳이 많아요. 멋집니다. 밖에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저랑 걸으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눠보시죠. 이쪽으로 가볼까요? 앞에 축구장이 있고. 요즘은 요새 그 철학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정. 그러니까 철학은 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동양 철학이 사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는 철학이라고 안 했죠. 서양 철학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동양 철학의 개념이 쓰게 되는데요. 그 역사는 아편전쟁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의 아편전쟁은 영국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이제 서양의 문물, 서양의 과학에 동양이 백기를 들게 되죠. 그때 많은 철학들이 들어오고 문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은 그런 실패, 패배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양무운동을 하게 되죠. 꽃이 예뻐요. 와우, 벌. 야, 벌 보이십니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야. 이 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러죠. 그 이유가 전자파 때문이래요. 주파수 전자파들이 벌의 그 감각을 무디해서 이 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벌이 없어지면 이게 누가 이렇게 꽃가루를 수정을 맺게 해줘요. 벌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많은 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고, 실물이 멸종하면 동물들도 멸종하게 되겠죠. 여긴 다행히 벌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양무운동이 펼쳐지면서 철저하게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혁명이죠. 개혁이죠. 개혁. 자, 개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갖고 있는 내 것에 대한 부정. 그래, 부정을 해야 또 받아들이잖아요. 전부 다 긍정을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 그러면, 비즈니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데, 이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 것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를 하게 되죠. 설득도 그래요.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것에 대한 부정을 하게 만들어야 내 말을 듣고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과 긍정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긍정적이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정이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와우! 야, 여긴 아직 벚꽃이 만개하네요.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와. 와, 벚꽃이 아름답습니다. 야, 이 엄청 큰 벚꽃나무네.
이게 아무래도 여기 옆에 분도 얘기하는데 건물에 가려서 햇빛을 덜 받아서 그런지 좀 늦게까지 벚꽃이 남아 있네요. 늦게 펴서 야, 이게 완전 만개했어요. 절정입니다 지금 벚꽃이. 좀 늦었어요 이 나무는. 옆에 나무는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벚꽃이 다 졌는데 벚꽃만 저렇게 아직까지 벚꽃이 파네요. 늦게 핀 벚꽃나무가 저를 반겨줬습니다. 분수와 시원하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많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초미세먼지 있다 하더라도 산책해야 돼. 여러분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없이 제가 대신 찍어드리는 화면으로 같이 산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잠겼어요. 내 것에 대한 부정, 일단 또 그렇죠. 부정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완이 안 되는 단점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나이가 많다. 그건 어떻게 보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열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정을 부정하는 거. 그것도 또 부정이 됩니다. 인재 터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인재가 됩니다. 여기 지나가면 인재가 되나요? 아직 이제 이파리가 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오거든요. 여기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습이 될지 일주일 연속 촬영을 하게 되겠네요. 일주일은 또 어떤 모습일지. 요게 또 이파리가 더 많이 나겠죠. 파릇파릇하게. 당연히 저 벚꽃은 졌을 거고요. 자, 부정을 부정한다.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이제 벚꽃이 화사한 벚꽃이 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랑 함께한 인재원 산책 괜찮으셨나요? 앞으로 자주 이렇게 360도로 다양한 화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